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지원자. 전설의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 전미라가 여자 챌린저 테니스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윤종신의 아내이자 세 아이의 엄마 전미라. 너 군대가 뭔지 알아? 엄마 군대가. 엄마 군대가. 어디? 왜? 나도. 나도 갈 거야? 그럼 충성할 줄 알아야 돼. 해봐. 충성. 지금 우선 어떻게? 어, 비슷해. 맞아. 은퇴하고 결혼하고 10년간은 전미라 없었죠. 윤종신의 아내 아니면 나이견만 돼요 라고 하고 살았거든요. 근데 그게 저도 모르게 한 번씩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. 저도 전미라로 살았는데 뭔가 저를 찾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. 나이가 걱정되는 거 없어? 걱정되는 거 100번을 말했다니까. 100번을 말했다고? 커피숍에서 누가 말하고 좋아. 엄마 배고프면 못 참잖아. 거기서 다 준다니까요. 거기서 줘? 거기서 줘? 밥만. 그러니까 엄마는 밥만 먹고 안 되잖아. 엄마 편지 쓰지 마. 뭐라? 엄마 안 써. 근데 잘할 거 잘할 것 같아.